3대째 이혼 다오싱의 맛집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맛집이라는데요. 후루룩 소리까지 맛있는 대만의 세 번째 맛은? 네. 이건 어떤 뉴스? 이거는 비빔면, 이거는 탕면. 여긴 탕면이 유명한 거잖아요. 여기는 간면, 비빔면도 유명해요. 아, 나 탕면 거야. 나 탕면. 나 비빔. 그래. 그래. 내가 시세면. 그럼 전 탕 비빔. 반반. 반반. 우육탕면이 등장했는데요.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에 고명인 고기도 듬뿍. 국물 없이 나온 우육반면도 인기라는데 둘 다 먹어야겠죠? 진짜 욕심쟁이다. 두 개 다 놓고 많이 드세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. 그냥 딱 봐도 우리 갈비찜이나 아롱사태 찜 같은 거 같은 국물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니 결합까지 풍성한 거 봐. 언제부터 드셨어요? 막 끝내줘. 아 진짜 맛있어. 먹었어요. 국물 먹어봐. 우리 소고기 국밥에 소고기 국밥에 맛있네. 진하다. 국물 한번 와요. 먹어봐. 진한데도 배우나네. 와 맛있다. 이거 약간 아롱사태찜이랑 장조림이랑 갈비찜 이거 좀 비슷해요. 우와. 느낌이 다 비슷해요. 이걸 해장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. 한국 사람 입맛 딱이네. 소고기 그게 쌀국수를 말아서 장조림을 같이 올려서 먹는 맛? 장조림 간장도 좀 타고. 와. 네. 아, 맛있다. 이거. 이거 고기 부위가 어디예요? 어디야? 사태인 것 같은데? 사태 원래 부드러운 부위는 아니잖아요? 사태는 삶아서 국물을 내고 그걸 계속 삶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. 맛있다. 3대째 진짜 이어오는 이유가 다 있네. 아니 근데 이거는 비빔이 비빔이라기보다는 조금 볶음면 같은 맛이 더 많이 나요. 이게 기름기가 이렇게 잘 흘러요. 그래서 아 면에? 예, 예. 그래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. 아 그 비빔면이 더 맛있나? 한 잔까지 드셔보실래요? 한 잔까지 먹어볼게요. 여기도 있는데. 그치 이거 먹어볼게요. 오빠가 왠지 먹으면 되게 눈치 있는 것 같아. 예린 씨 우육반면 맛 괜찮죠? 비빔면은 처음이에요. 예. 달라 맛이. 어? 진짜? 달라? 맛이 달라요. 이거 한번 먹어봐. 이거 한번 먹어봐요. 여기에 김장김치만 있으면 정말 이건 그냥 종료야, 종료. 오, 잘 먹는다. 오, 잘 들어간다. 맛있어. 달라. 다르게 맛있어. 더 고소하고 참기름 같은 걸로 한번 버무린 것 같지 않아요? 기름기가 상당히 그쵸? 많아요. 볶음국수. 볶음국수. 아, 남편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 탕은 진짜 약간 칼국수 같은 맛이 강한데 이거는 면이 한번 쫙. 물을 가지? 아, 볶음국수는 일단 면이 더 쫄깃쫄깃하고요. 거기에 고기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약간 간장 맛이 돌면서 약간 느끼한 맛인데 그게 맛있어요. 네. 약간 느끼한 맛이 있어. 이게 소고기의 맛있는 맛. 이런 향신료 맛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. 안 나요. 아까 전에 먹었던 음식들은 다 약간 향신료 향이 강하게 났는데 이거는 전혀 향신료가 안 나. 그냥 소고기 묵고 진하게 우려낸 듯한 국물 맛.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잖아요. 굉장히 잘 익힌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오래 삶는다고 다 부드러워지기만 하고 좀 뻑뻑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촉촉함을 지키면서 부드럽게.